아니 아이템 별거 없다고 하시더니 네. 파우치가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이영원 뷰티 컨설턴 팀의 파우치 한번 볼까요? 네, 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이거는 저도 블로그를 되게 잘 보거든요. 이게 블로그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네. 한번 사봤어요. 그런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그럼 제품 같은 거 인터넷 서칭해가지고 막 반응들을 보고 리뷰를 본 다음에 구매하고. 그렇죠. 리뷰를 보고. 오, 깐깐하시네요 진짜. 오기하다 하시네요. 봐도 될까요? 네. 리뷰를 네. 보고 하죠. 그러니까 네. 이거 신상 아니에요? 네. 이거 신상이에요. 이거 네. 완전 핫하. 역시. 그러니까 이게 틴트인데도 건조하지도 않고 립글로즈처럼 너무 그렇게 묵직하지도 않고 틴트 중간 정도로 네, 그래서 딱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매트하지도 않고 저는 매트한 거 바르면 되게 입술에 각질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입술까지도 수분을 챙기는 거구나. 입술까지도 건조해지네요. 이제 나이 들이 아이고 갑자기 나이 들이 네. 다른 아이템 좀 볼까요? 네, 그리고 이거는 네. 제가 안티에이징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수분 세럼처럼 약간 텍스처가 가벼워요. 예, 예, 예.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그 안티에이징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나서 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임장실험 하는 중이신 거예요? 새로운 네, 제품을 그렇죠. 사서 이렇게 네, 그래서 안티에이징이랑 다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운 제품들이 있어서 네. 좀 라이트하게 바를 수 있거든요. 네, 끈적이지도 않고 끈적이는 거 저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르니까 가벼운 느낌의 수분감이 꽉 차는 네, 거 좋아하시는구나. 흔적이지도 않고 되게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괜찮고. 요거는 선크림인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선크림. 평상시에 아, 정말 네. 메이크업 안 할게요. 네. 하나만 딱 바르고. 선크림 꼭 바르셔야 돼요. 나이 들면은 점점 노화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자외선이 최고의 그 노화. 맞아요. 좀 힘들게 하죠. 네. 수분도 많이 나사하게 하고. 네. 이거는 워낙 되게 네, 정말 너무 유명하다고 했는데 제가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이것도 블로그에서 네. 보고 아니, 저도 이거 사실은 방송 통해서 알았는데 제가 해드렸었어요. 저도 쓰거든요. 네. 남자분들도 이렇게 이마 그 들어간 부분 보이시죠? 돌렸을 때 들어간 부분 있어요. 그 부분을 네 이렇게 볼 쪽에 하이라이트 굉장히 화사해 보이죠? 세 번. 너무 괜찮아요. 유용하죠. 정말 네, 유용한 게 이거 하나로 사실. 네, 맞아요.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 네. 잘 유용하게 쓰고 네. 있습니다. 또 보면은 이게 역시 배우라면 꼭 면봉은 꼭 있거든요. 면봉 꼭 필요해요. 네, 면봉이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제가 면봉을 네. 되게 애용해요. 네. 왜냐하면 눈이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촬영장에서는 면봉만 찾아가면 저 있다는 그런. 아, 면봉을 찾아가면 말짱 그게 아니다. 면봉 말짱을 찾아가면. 네. 오. 이거는 제가 되게 여러 종류의 면봉을 써봤는데 이렇게 저희가 휴대하고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 자기네들끼리 뭉쳐가지고 이게 부풀어기가 맞아. 일어나서. 네, 근데 이게 유일하게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나무 면봉 같은 경우는 네, 다른 게 두 개 있어서 저도 네. 고데 눈 그 불고데 있어요. 제가 눈 속눈썹이 되게 처지고 제가 메이크업 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속눈썹이에요. 저도 메이크업 할 때 영원 씨 진짜 열심히 봤어요. 드라마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많이 봤어요. 이거 진짜 속눈썹이에요? 그 질문을 한 되게 많이 제가 그걸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너무 예쁘게 올라가 있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항상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저 메이크업 네. 하시는 이거 운 친구가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었고요. 네, 제가 힘든 눈이에요. 메이크업 하기 진한 거보다 더 어려운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네. 메이크업이라서 네. 그럼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정말 세월을 거스르는 동안 배우인데 이거 하나만 챙기면 나처럼 동안 피부가 될 수 있다. 하나만. 제가 군것질, 초콜릿, 과자 이런 거를 잘 안 먹어요. 그냥 일할 때 정말 피곤하고 당이 땡길 때마다 몇 개 먹지 네. 평소에 즐겨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몸에 좋은 것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얘기하다 보니까 역시 우리도 군것질 끊어야겠어요. 오늘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근데 못 끊어요. 이건 타고난 거라니까요. 10년 뒤에 동원하려고나 앞으로 오늘 해야겠어요. 우리 또 시즌3 첫 방송 게스트인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스타 뷰티쇼 시즌3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저도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저의 조그만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